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리니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운이 좀 있었어요. 지난 시즌 강철 깃발 현상 금매에서는 이 아이템이 들어있었어요. 새로운 컴입니다. 면도날이라는 소용돌이 프레임이에요. 여기 이미 보셨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레임이에요. 이 소용돌 때문입니다. 참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는 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우주 종결이 무엇인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알려주진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번 간단하게 아이템 확인해 봅시다. 이미 말했듯이 소용돌이 프레미어 강한 최전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강한 공격을 에너지에 가득 차 있을 때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한번 좀 회피 가자. 회피 가자. 여기로. 나이스. 계속. 그리고 저는 지칠 줄 모르는 칼날도 있어요. 파워컴으로 처치하면 컴 탄약이 충전됩니다. 괜찮은 편? 모두를 위한 하나도 검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대상 3명에게 공격을 처중시키면 적중 시속 시간 동안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숨은 늑대라는 기원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강철 깃발 무기로 드랍될 거예요. 사냥 도중에 이 무기를 결정타를 기록하면 레이더 효과가 강화되고 자신의 상대를 대해서 제거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 강한 퍽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점은 이 기원 속성은 뭐 보통 PVP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PVP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아이고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스탯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막기 효율이 100이어서 참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진짜 뭐 고백해야 돼요. 저는 어떤 무기 어떤 퍽이 칼에 펌에서는 어떤 속성이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만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아이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럼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